안녕하세요. 지코입니다. 네. 드디어 잠시 뒤 자정이면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 갤러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되는데요. 너무나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이다, 여러분들. 저 잘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오는데 이거 좀 어떻게 켜줄 수 있나요? 모니터 화면이 안 나와요, 제가. 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는데, 네, 저 미니앨범 갤러리를 발매하기에 앞서 저의 음악을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최초로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방송이 될 겁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죄송합니다. 방송사고네요. 네, 모두들 함께 감상할 준비 되셨나요? 저 지금 진짜 굉장히 떨립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하트 누르시는 거 잊지 않았죠? 뿅뿅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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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네,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저의 갤러리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제가 일전에 공개했던 미니 앨범 트랙 리스트예요. 어떤 곡부터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낯 익은 곡들이 있죠. 여기 5번 트랙, 6번 트랙, 그리고 4번 트랙, 이 세 트랙이 제가 한 달 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발매를 했던 싱글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근데 신곡부터 먼저 들려드리면 아쉬우니까 공개된 곡부터 들려드리면서 저희 다 지난날의 감동을 되새겨볼 건데요. 날 말의 에스로노 그리고 보이즈앤걸스는 이번 앨범의 피지컬로 같이 발매가 돼요.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유 모르겠다. 자, 먼저 이 곡은 2월달에 여러분들 언프리티 랩스타 봤죠? 네, 그 육지담 씨의 밤새지 인스트루멘탈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원래 데모 버전의 곡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제가 꼭 발매를 다시 해야겠다, 저의 이름으로 제가 웹메이킹을 해서 다시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곡이었는데, 저하고 음악을 같이 시작했던 친구예요. 네, 페노메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리노이 레코드의 CEO 더콰이엇 씨가 함께 네, 도와준 곡이고요.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곡이 아닐까. 자, 한번 들어볼까요? 아시죠? You know? Yes or no? Tell me yes or no. 여러분, turn up 준비 됐나요? 후! Tell me. Dance all night. 많은 분들이 개그 콘서트 표절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원작자입니다. 네, 김길 씨가 연락이 오셔서 제가 직접 메일로 전성해 드린 거예요. 원작자는 저고요. 절대 표절 아닙니다. 네, 아무튼 제가 먼저 공개했던 곡이니까 오해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 다음 곡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날? 아니면 Boys and Girls? 아니다, 여러분들. 나를 먼저 들어볼게요. 이 곡은 네,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으셨죠? 네, 저희 버그와이즈 크루에, 제가 속해 있는 크루 아시죠? 버그와이즈 크루의 수장인 제이통 형이 피처링에 참여해준 곡이에요. 처음에 이 곡 작업할 때 굉장히 마이너스러워서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많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20대 남성분들이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즐겨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느끼고 있던 어떤 뭔가 그 마음 이 안에 담겨뒀던 것들을 좀 굉장히 꾸밈 없이 그냥 돌림 없이 그냥 1차원적으로 랩으로 막 직설적이게 표현했던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곡을 아끼는 곡이에요. 네, 괜찮죠? 날, 진짜 말 그대로 날입니다. 날이라는 게 날카로운 날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날것의 날을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네. 자,
그럼 공개되었던 곡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제가 다 긴장되네요. 이 곡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ING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을 해주시고 있는 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Get familiar. What's your name? Just come on and play. 에이. I'm a boy, but you were a girl. I'm a boy, you were a girl. What's poppin' on me? 대처 받아야 해. 아, 안녕하세요. 바빌론 씨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저와 보이즈 앤 걸스를 함께 해주신 저희 R&B, 대한민국 R&B의 유망주. 앞으로 승승장구할 바빌론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빌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단해요. 지금 이 흐름에 맞춰서 라이브 한번 해줄 수 있나요? 1, 2, 3, Let's go! Don't worry about 머리 놓자 오빠가 무리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많이 해석!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아름다운 여자한테 대처받아야 해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 곡 Boys and Girls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아 지금 저희들이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의 흥행을 생각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름 노래 그렇죠. 뭔가 바이브도 조금 계절감도 약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죠.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은 사랑을 네. 네 지금까지 지금 혹시 차트에 있나요? 한번 지금 볼까요? 뭐 지금 8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8위? 네. 아, 아직까지 실시간 차트를 달리고 있네요. 그리고 월간, 네, 월간 주간, 일간 다 차트를 1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음악방송에서도 1위를 거머쥐었어요. 네. 보이즈 앤 걸스가 방송도 안 했는데 아, 정말, 진짜 네,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바빌론 씨 어땠어요? 뭔가 이렇게 흥행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소식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보이즈 앤 걸스의 그런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지코 씨랑 작업하게 돼서 저는 되게 영광이었고 되게 잘하는 친구랑 같이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같이 작업한 곡이 또 계속 완전 1위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니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근데 저는 진짜 지금도 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네. 저희 사랑하는 꿀벌들과 꿀벌 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세븐시즌과 저희 사랑하는 V앱 스텝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네 저와 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제 앨범 갤러리와 네. 이제 몇 분 후면 나오죠? 아 이제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40분 아 그러네요. 49분 지금 그래서 49분 정도 남았네요. 어 진짜 제 음악이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실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연도에 제가 정말 많은 곡을 발표를 했잖아요. 진짜 피처링을 통해서 거의 뭐 제 나이만큼 좀 곡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낼 때마다 다행히도 많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형도 이제 앞으로 계속 꾸준한 활동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아 소름 돋았어 지오빠 멋있다 들숨 날숨 내가 다 떨리네요 사랑한데 나 일로 이러는데 재미없대요 재미없대요 나 일로 네. 아 손가락 이거 모르겠어요 자다 일어나니까 살짝 베어있었어요 네 지코야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좀 쉬어요, 오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소식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 저번 주에 4일 정도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UFC도 보러 갔었어요. 오. 네. 정말
남자라면 주먹의 승부의 세계는 한 번씩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지코의 음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네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요. 네, 그쵸. 뭐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SNS 공유 이벤트가 있어요. 댓글에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50명에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트 잊지 않으셨죠? 하트. 그리고 난 당신한테 사랑의 총알을 쏴드리겠습니다. 빵이야. 네. 네. 아무튼 아 이게 실시간으로 방송이 진행돼서 그런지 굉장히 좀 어색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얼추 네. 지난번에 릴리즈 됐던 곡들은 제가 설명을 한 것 같고 자, 이제 잠시 뒤에 공개될 4번, 5번, 6번 트랙을 아, 아니군요. 아, 맞아. 잠시 뒤 자정에 공개할 신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4번, 5번, 6번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 2번, 3번 트랙을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앞부분만 아주 살짝 준비됐나요? 바빌론 씨, 네. 준비되셨어요? 네. 살짝 떨리지 않으세요? 떨리죠. 여기 최초 공개예요. 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나요? Tell me yes or no! Are you guys getting ready? All my ladies get ready! All my fellas get ready! Yes!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트랙이냐면요. 바로 여기 3번 트랙 오만과 편견 featuring 수란 들려드리겠습니다. 적이니까 여자에게 정 주는 건 소모적인 짓이야 도둑처럼 연애하는 저들 처지를 봐 다치지 않기 위해 서로가 거짓돼야 해 그런 악조건 속에서 과감해지기란 쉽지 않아 낭만이란 덫에 뒷걸음치다 너와 부딪힌 찰나의 끝이 났지 그림이나 글로는 묘사 못하는 당시 네 여기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감칠맛 나죠 네 이 오만과 편견은요 제가 뭔가 이 여러분들이 조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뭔가 이 연애 그리고 남녀 사이의 만남에 대한 좀 고찰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번 연도 그리고 작년부터 이번 연도에 그래서 그런 막 잡념이 많이 들 당시에 이제 딱 봤던 영화가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였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편견과 오만으로 써 사람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뭔가 막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만과 편견이 가지는 그런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 네, 막 그런 여러 부분들을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한 곡이에요. 그러면 뭔가 그 경험담에 것도 있나요?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란 씨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싱어송라이터로서 굉장히 네, 이름을 날리고 있는 장하타죠. 네 완전 명품 보이스죠 네. 저희 수란 씨가 네, 보컬로 네, 후렴구 부분을 참여해 주셨는데요 듣고 싶다 네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풍성하고 굉장히 감각적인 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느끼고 별 그냥 욕심 없이 써내려 나간 곡이었어요 연초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작업을 했지만 그렇다고 뭔가 어떠한 뭐 흥행성을 제가 노리고 쓴 곡이 아닌데 회사 분들에게 이제 앨범 미팅 때 들려드리니까 이거 이 곡을 더블 타이틀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그렇게 가자라고 해서 더블 타이틀로 네, 확정이 됐고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공감이 될 수 있는 가사도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뭔가 상대방에 대한 내가 지금 조금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편견이나 오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시면 뭔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어떤 본인도 판단을 못하고 이제 아직은 사랑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담긴 곡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제 여기 뮤직비디오 이제 공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에 이제 제 친구가 나오는데 포틀랜드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굉장히 이제 자연이가 돋보이거든요. 뭐 강이라든지 뭐 건물 낡은 건물 이런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해서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그 남녀 배우 간의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마치 좀 영화를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촬영은 그 정진수 감독님께서 진행하셨는데 네. 그 칠스 위 찍으셨던 아 그러신가요? 네. 그 혁오 네, 네 혁오 밴드의 와 되게 잘 찍으셨네. 공들이와 그 찍으셨던 감독님인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댓글 한번 봐볼까요? 기대 중이에요. 진행을 하네. 이거 당연히 제가 MC 겸 주인공 아닌가요? 아 입 옆에 하얀 거 뭐지 이거? 어? 뭐 묻었어요? 잘생긴 묻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입이 너무 기대돼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네 포틀랜드 맞습니다. 음악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여러분들 제 음악 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음방 나오지 마요. 음방 나오지 마요. 자 뽀뽀하고 싶다. 심장이 너무 아픕니다. 바빌론 씨 어색해요. 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네. 자. 이거 뭐 영상 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다 소개가 된 다음에. 네. 아무튼 너무나 애착이 가는 곡이에요. 귀염 터지네. Hey love ya. 틴트색 이쁘다. 머리색 진짜 예뻐요. 코등땡이 하트. 1위 공략! 1위 공략은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자, 다음 곡. 여러분들, 대충 유추되시죠? 바로!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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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Wagon. 여러분들, 이 곡은 미니 앨범에서 유일하게 지코만의 랩으로 가득 채운 곡이에요. 3절까지 랩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는 곡인데요. DJ 웨건 형이 스크래치를 해주셨어요. 네, DJ잉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랩으로 3절까지 끝까지 실세 없이 타이트하게 달리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네, 어쩌면 가사가 살짝 얄미울 수도 있어요. 지코의 그 지코 특유의 잘난 척 가사 아시죠, 여러분들? 네, 요즘에 주가를 달리고 있는 지코의 그 나 잘났다 가사의 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네,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약 올릴 거예요. 네, 그래서 약 올리려고 좀만 더 공들여서 썼습니다. When you really wicked, 말 그대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내가 결국에는 해냈고, 내가 달려왔고, 뭔가 스스로 일궈냈다. 막 이런 내용이죠. 뭐 포부. 네, 포부와 그리고 증명을 뭔가 스스로 했다라는 거 어떻게 되게 뭔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뭔가 이런 내용을 담은 곡이에요. 기대된다. 네, 제가 느끼는 바를 있는 그대로 담아냈어요. 2015년도에 제가 이제 쉴새 없이 일을 하면서 혼자 패기라고 하죠.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그런 길들에 대한 패기를 다지면서 지금의 행보를 낱낱이 제 랩으로 표현한 그런 곡이에요.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세븐시스 여러분들 너무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문성이 형 궁금해요? 네! 네. 자, Let's go. 기가 많다. 여기까지. 네. Very very wicked. 어때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허블룬 씨 어떤가요? 저는 아주 여덟 마디만 짧게. 지금 개인적으로 네.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아 허블룬 씨가 아까 전에 샵에서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그 전체 봤죠? 그래도 어떠세요? 그 살짝 저희 팬 여러분들에게 뭔가 스포일러를 해준다면 어떤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보고. 아 그러니까 그 일단은 외국에서 찍어서 그런지 그 풍경들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보이즈 앤 걸스랑은 또 다른 그죠? 좀 매력이 있는. 네, 네. 그죠. 색감이. 이번에 앨범은 정말 말 그대로 갤러리라는 주제에 맞게 각 곡마다 완전히 다른 주제와 완전히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다 아이덴티티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전혀 뭔가 지루함 같은 거는 없으실 거라고 제가 자부해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만큼 지호는 지호래. 저 지코가 여러 가지 자아와 이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해 오빵 바빌론님 기업 하트 목소리 개섹시해 선미 잘자 라고 해달라고 해주시네요. 기대돼요. 노래 좋아 비트가 좋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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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듣는 우지오 나대지 마라 심장아 빌로나 그냥 집 가랬는데요.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나름 노력하고 있대잖아. 왜 집에 보내려 그래요? 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본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죄송합니다. 네 항상 이번 트랙 발음 알려주세요. 은지 잘자 같이 코 클라스 자 무릎 안 추워요? 네 이게 무릎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눈이에요. 네 저는 제4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트 눌러주세요. 뿅뿅 빠야 빠야 빠야. 뮤비나 녹음 에피소드 사실 앨범 작업한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말씀해드리려면 정말 한나절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올 초부터 작업을 진행한 거라서 쇼미더머니 시작하기 전부터 진행했던 작업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성 들여서 오랜 기간 동안 작업했어요. 예. 트랙 수가 적다고 해서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닐 테니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옆에 사진 섹시? 섹시? 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곡 바보 같았나요? 자 마지막 곡 짜잔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트랙 리스트가 공개되던 순간부터 모두들 많이 기대해 주셨죠? 바로 네, 이게 저희 대리님 핸드폰인데 알람을 맞춰 놓으셨네요. 센스 없이. 네. 죄송합니다. 자이언티 형과의 첫 번째 호흡이에요, 제가. 예. 공식적인 첫 번째 호흡인데 굉장히 섹시하고 레트로한 곡이 완성이 되었어요. 궁금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가요? 궁금합니다. 자이언티, 자이언티, 지아코, 지아코가 함께한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 갤러리의 타이틀곡 유웨카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웨카 She's hot, 눈에 딱 들어와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온 여자 타이탄 위아래 입체감에 뻑가 소방차를 불러 화재의 중심은 옆발에 가만히 있어도 네 몸이 널 자꾸 과시해 아까워 봐서 난 눈욕이 거리로 남기엔 야한 여성은 뜻밖의 영감을 주어 좀 바직한 상사 얼마나 좋아 만지고 싶어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감질만 나죠? 더 듣고 싶어요. 감질만 나죠? 감질만 나죠? 와 이거 레알 좋다. 진짜 이래가 헐 미쳤다 이거. 섹시 으악 미쳤다. 대박 진짜 개좋다. 여러분들 감탄사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름이 쫙. 후! 저희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그걸로 됐습니다. 네 미쳤어 미쳤어. 와 That one. Wow. 와, 너무나 좋은 반응이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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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굉장히 이 트랙도 오랫동안 작업을 한 곡이에요. 네. 후렴구에서 사용되는 관악기 멜로디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그런 파트고요. 보통 이런 굉장히 레트로한 힙합을 많이 흥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악기가 사용된 힙합이. 근데 제가 다시 뭔가 제 식대로 해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트렌드가 지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뭔가 색다르게 해석을 하면 다시 뭔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 흥행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떠한 뭔가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섹시한 음악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 없게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이언티 형과 함께 하게 되었고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좀 많은 시도를 했어요. 뮤직비디오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저랑 자이언티 형의 케미가 굉장히 돋보이는 곡이기 때문에 지코의 섹시함을 대놓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지코의 미니앨범 갤러리 모든 트랙을 미리 듣기로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어때요? 빌로니 형, 제 앨범 미리 듣기로 다 들어보셨는데 네. 기대감? 이렇게. 일단은 더 뭔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더 뭔가 구성이 되게 더 꽉 찬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이번에 또 뭔가 보컬 또 다른 또 그쵸. 실력 있는 보컬리스트 자이언티랑 네, 또 수란 네. 씨랑 또 하고 또 솔로곡도 하나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너무 팬들이 되게 네. 좋아할 것 같아요. 혹여나 보이즈 앤 걸스가 좀 밀려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걱정 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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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즈 앤 걸스도 보이즈 앤 걸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네. 뮤직비디오 아마도 유레카는 바로 감상 가능하실 것 같은데 공개되면 맞죠? 네. 유레카는 여러분들 바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정 12시에.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위 시켜줄게,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들어만 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듣고 싶어. 가사 궁금해. 가사 제가 살짝 언질을 드리자면 가사 좀 굉장히 야해요, 여러분들. 좀 야해요. 네. 야한 곡이에요. 섹시한 곡이에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형도 자정에 네. 많이 들어주세요. 스트리밍. 네, 빌로니 형이 이제 집에 간대요, 여러분들. 빌로니 형이 이제 집에 간대요. 네, 저도 꼭 듣겠습니다. 네, 빌로니 형은 이제 퇴근할 시간이어서 여러분들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박수. 집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박수. 네, 아까 전에 빌로니가 집에 가라고 하셨던 분들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집에 가신대요. 감사하고요. My man, Babylon. Yeah. 감사합니다. 네, 바빌론 형은 이제 떠났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깜짝 공개해드릴 여러분들, 아, 그건가요? VCR을 제가 공개해드릴 건데요. 네. 지금 한번 만나 보실래요? Let's go. 도전 장치? 자,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깜짝 공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전국 음반 매장에서 발매되는 지코의 미니 앨범 갤러리 피지컬의 실물을 바로 온라인에서는 잠시 뒤 자정에서부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은 그 다음날 12월 8일에서부터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딨나요? 저 어딨나요? 어딨어? 와! 와! 저 지코 앨범 나온다! 유레카! 안 보여. 와! 지코! 네. 네, 제 열혈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네. 또 지코의 첫 번째 미니 앨범 갤러리. 아, 갤러리. 갤러리. 아, 딕션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갤러리. 네. 네, 응원하러 온 블락비의 박경식 합니다. 아, 음원 강자 박경식 아니에요. 네, 또 제가 네. 이제 보통 기회를 드려요. 네. 길을 먼저 터졌다고. 네네네. 네, 네. 아, 네, 앉으시죠. 네, 앉으시죠. 네, 네, 네. 아, 어떻게. 네, 제가 이렇게 앨범을 갖고 왔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이게 바로 그 우리 지코의 그쵸. 첫 번째 미니 앨범. 네. 갤러리. 어때요? 저 실물 박경식도 처음 보시죠? 네, 오늘 처음 네, 보는데. 네.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지코를 신경 쓰는구나 라고 아~ 알게 될 정도의 네. 퀄리티를 가진 아~ 네. 앨범인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이쁘고. 이게 제가 앨범을 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회의를 거쳐서 만든 앨범, 피지컬 앨범이에요. 뭐랄까, 처음에 이제 앨범을 구상을 할 때 액자로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컨셉도 갤러리니까 보시면 이제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보면 자켓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자켓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실래요? 자,
어때요, 박경 씨? 어때요, 박경 씨? 우와. 어때요, 박경 씨? 잠시만요. 이 네. 사진 네. 제가 아까 밖에서 매니저만 들었는데 네. 멋있는 척하는 표정이 아니고 이게 그 겁먹은 표정이라고. 아니 겁먹은 표정이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네. 자, 어떠신가요? 고혹적이죠. 와. 자, 이렇게 자 원하시는 이런 컷이 있잖아요. 각 트랙별로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사진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희 부바그래피 그 다음에 타다 스튜디오의 대홍이 형이 정말 멋지게 작업을 해준 자켓 사진이고요. 마음에 드는 컷을 골라서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보이즈 앤 걸스 커버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액자형이야 이렇게. 또 이거 그래서, 뒤에 또 그쵸? 디테일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을 수만 있으면 이게 어떻게 액자입니까? 바로 받침대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사무실이나 뭔가 이렇게 본인 게 공부방 책상 네네. 이런 데에서 아 지코 오빠 보고 싶다, 지코 오빠 음악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있으시면 바로 보이죠, 여러분. 받침대 이거를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어요. 보이시죠? 접어요. 그래서 이거를 떼요. 뗍니다. 이걸 뗍니다. 네네. 네, 뗍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대로 붙입니다. 붙이면요, 이거를 그냥 세우면. 아! 잠깐만.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대박. 거의 뭐 액자죠. 거의 뭐 액자죠. 대박. 네. 네, 여러분들 어때요? 그리고 구성을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자켓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CD가 있고요. CD 보시면 이렇게 유리 거울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스티커. Boys and Girls 앨범 싱글 앨범의 스티커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떼서 붙일 수 있어요. 여기 벌 보이시죠, 여러분들? 벌 보이시죠? 그리고 박경의 방에 걸릴 이제 경희의 방에 걸릴 메인 자켓입니다. 포스터예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희 씨? 네, 여러분, 단돈 얼마에 보실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저희 네네. 차후에 이제 저희 세븐시스트의 공지를 통해서 예. 여러분들 이제 아실 수 있고요. 홈쇼핑인 줄 알았어요. 아, 예. 그렇게 앨범 많이 팔고 싶다.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 네. 저는 절대로 네.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정말 정성껏 준비한 앨범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8일 날 여러분들 음반 매장으로 달려오실 거죠. 네. 아, 네. 저도 되게 네. 미리 전 다 들어봤어요. 그 지코의 이번 앨범 트랙들 다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곡들이 많고 그리고 여섯 트랙이죠, 미니 앨범. 그쵸. 네. 근데 1번 트랙 말고는 다 피처링이 있어요. 네. 그쵸. 제가 그렇게 한 곡 같이 하자 그랬는데 제가 이번 앨범 그렇게 한 곡 같이 하자 그랬는데 정말 기다려봐. 내가 뭐 맞는 트랙 있으면 줄게 하다가 결국엔 안 들어갔네요. 사실 경 씨와는 그 뭐 피처링으로는 저희 둘의 케미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이구.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고맙다. 네. 거의 뭐 연금 단위로 제가 그렇죠. 뭐 보장해 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여기 보면 초특급 게스트 박경 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본인이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역시 중학생 때부터 나르시시즘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박경 군. 그러니까 저는 초특급 네. 게스트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굳이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써준 것 같아서 너무 부탁을 감사하고. 그렇게 했다고 일주일 전부터 섭외하려고 네네네. 스케줄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그렇게 나가고 싶다고 본인이 나오고 싶다고 얼굴에 한번 비춰보고 싶다고 짚고 나간 거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네. 너무 일단 이렇게 이 둘의 케미를 볼 수 있는 앨범이 곧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은 네네. 그리고 일단 유레카 너무너무 좋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레카가 제일 좋아요. 아, 유레카가 제일 좋아요? 저는 제일 좋아요. 정말 그거는 제가 아까 그 SNS에서 올렸는데 보이즈 앤 걸스가 월간 1위 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커리어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음악 방송 없이 네. 싱글 앨범으로 아이돌 가수가 이제 1위를 한 게 이제 제가 처음이고 이제 두 번째로 하셨고
그리고 아, 길을 터주시고 네, 길을 터주고 두 번째 하셨고, 두 번째 네, 네, 하셨는데 아, 넘버 투 네네 이제 아. 유레카는 뭐랄까 중독성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계속 귀에 맴돌고 그 곡만큼은 정말 안 놓쳤으면 좋겠어. 유레카는 아. 아, 너무 좋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 번만 해주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유레카는.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앨범 그리고 비디비디 비키 왜? 비디비디 비키요? 비디베니 베키요. 1번 택 뭐래? 웨니 위니 위키죠. 웨니 위니 위키. 그러니까 그 고대 라틴어라고 했나요? 고대 라틴어가 웨니 위디 위키라고 발음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니 비디 위키로라도 발음을 해요. 근데 제가 좀 제대로 모르는데 저는 이제 웨니 위디 위키로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 저희 쪽에서는 베디 비디 위키. 아 본인 쪽에? 본인 쪽... 어디 출신? 뉴질랜드. 아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발음을 하시나요? 베디 비디 위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트랙하고 오만과 편견. 오만과 편견 들어보셨나요? 좋죠. 못 들어봤잖아요. 재호 형밖에 못 들어봤어요. 그거잖아요. 막 또 이렇게 힙합적인. 힙합적인? 네,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힙합보다는 약간 재즈 레트로 소울 느낌. 저는 사실 뮤비를 봤어요. 아. 뮤비 살짝 보여줬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뮤비가 아마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네. 들었는데 퀄리티가 정말 진짜 블락비 타이틀곡 퀄리티만큼 세 개 다 나온 것 같아서. 네. 아 진짜로 너무너무 부럽고 저 나중에 혹시 앨범을 한다면 좀 세무신세에서 그 정도는 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네. 너무 조그만 생긴다고 보여주십니까? 네. 네. 근데 너무 좋아요 다 네. 진짜로 정말 뮤직비디오 퀄리티 너무 많이 신경 썼어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얼마나 됐나요 지금 발매까지 16분 드핫? 16분밖에 안 나왔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있어요. 지코 씨, 아까 지코 씨가 방송하실 때 이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지코가 올랐습니다. 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요? 네. 이거 완전 실신하겠네요. 실신. 아, 진짜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첫 번째 미니 앨범 갤러리. 진짜 저희 박경 군도 여기까지 와서 직접 응원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V앱을 통해서 저의 진짜 첫 번째 미니 앨범의 선전을 다들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고맙고요. 지금 실시간 4위라고 우와! 합니다. 전 실시간 4위고 우리들은 BBC의 4위! 완전 아이돌 같았어. 장모님 잘 계시지? 그럼 장모님은 탈모님 잘 계시지? 죄송합니다. 네네. 아 일단 귀여워. 카와이하다. 크크크크크. 거의 다 뭐 박경 잘생김이 많고 네. 그렇네 네. 오빠 우엉 더 흥해라 하트 많이 눌러주십시오 박경도 눈이 네 개 어 너도 눈이 네 개네? 어 너도 눈이 네 개냐? 우리는 네 사륜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지코 씨 그거 아시죠? 원래 BBC가 네. 요즘에 자타공인 음원 1위 팬덤이잖아요 아. 알고 계시죠? 그 나온 족종 다 그냥 1위 시켜주는 아. 팬덤 BBC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BBC밖에 없어요. 오늘 몇 위 예상하시나요? 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거짓말할 때 콧구멍을 거치시는데 지코 씨가 콧구멍이 아니 잘 모르겠고요. 네. 몇 위 예상하세요? 저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네. 아 몇 위 예상하시는지 얘기를 하세요. 유레카 오만과 편견. 웨니 위디 위키 여러분들 진짜 1, 2, 3위 예상합니다. 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너가 지금 못하는 얘기 내가 해줄까 너무 좋지. 아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하,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부 남았나요? 저는 1, 2, 3 할 거라고 믿어요. 자 14분 진짜로 14분 남았어요. 아파. 자 닭 1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조님 하모닉스는 언제? 네, 하모닉스는 언제 나왔네요. 하모닉스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하모닉스 나오냐 안 나오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면 발매를? 지코의 솔로 앨범이 잘 되면? 그럼 나오겠네요, 그 하모닉스. 아, 진짜. 다 13분. 지코 머리색 뭐예요? 몰라요. 이거 무슨 머리 색깔이죠? 와 혼자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하트가 660만 개를 여러분들 하트 좀 더 눌러주세요 더 해주세요 빨리 자 더 눌러주시고요 1위 공약 나왔네요 1위 공약 근데 아직 지키지 못한 1위 공약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다 지킨 다음 실현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뭐 있는데요? 제가 너부터 해야지
너 오이팔기로 했었잖아. 얘부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얘 하면 그다음 제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야, 그건 작업, 야, 작업실 야, 그 영상 생중계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작업하는 거. 너 오이파는 거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번 비디비디키랑 이 유레카 오랜만 편. 비디비디키가 뭐야 도대체? 비디비디가 바퀴벌레다. 아니, 오늘 이따가 나올 앨범 공약은 뭔데요? 일단 공약, 보세요. 일단 공약은 아, 나 뭐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 아니 지금 얘기하셔야죠. 다 나오기 전에 얘기하셔야죠. 여러분들한테 끊임없는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생각이 안 나. 즉흥적으로. 왜냐면 지키지 못할 약속은 꺼내지 말아야 돼. 추천 받아도 됩니까? 어떤 거요? 1위 공약 팬들한테 뭐, 추천. 아 여러분들 네. 추천해 주세요. 1위 공약. 아 명동은 자 나 이건 아니다. 자 경이 꿀밤 때리고 싶대요. 다 벗기. 여고 방문. 이거는 제가 1위를 안 해서 참여를 제가 해보 조심스럽게 여고 방문 네, 네, 네. 아. 코에 동전 넣기 같이 팔아요 오이 오이 같이 팔아요 자 대구 오기 프리어그 아 프리어그 하면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올 것 같아. 수영에서 일본 가기 죽습니다 저희. 상의 탈이 있네요. 아 상의 탈은 제가 아직 여중 여장 여장 어제 잠시에 대구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Representing 대구 World Up 같이 한라봉 팔아요. 경희가 오입할 때 옆에서 랩해요. 아 랩은 너무 했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방송? 어! 우리 방송 인터넷 방송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우리야 너가 하는 건데 지금. 어? 우리가 아니라 너가 1위 하면 같이 너가... 하면 좋지. 그럼 전 5위 분장하고 전 명동 안 가고. 아예 명동 확정됐습니다. 자 오케이. 그 제가 말한 방송은 바로 V앱이에요. 1위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 그 인터넷 방송 아니고요. 저는 V앱을 얘기한 거고요. V앱 가겠습니다. 1위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먹방. 아 먹방인데 뭘 하면서 먹방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야. 그냥 분장. 먹는 것만 보여주면 안 돼. 그건 너가 따로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제가 투표를 받아가지고 세븐시니스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 저희 팬카페 공식 팬카페 여러분들 4기 지금 계시죠? 아 3기 아 3기 맞아 3기 계시죠? 아 3기 아니야 아 3기 3기 여러분들한테 3기 여러분 1, 2, 3기 여러분들에게 모두 추천을 받아서 제가 딱 집어서 1위가 나온 컨텐츠를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V앱을 통해서 V앱 Put your V's eyes up Word up. 자 얼마 남았죠? 9분 9분 남네. 자 야, 여러분들 너무나 떨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코의 갤러리 자, 앨범을 사시면 이렇게 많은 사진을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가사도 있어요. 가사도 있어요. 지코씨 네. 그러면 이 지코씨 갤러리에 이 사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포즈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똑같이? 왜 그러시는 거죠? 아 그럼 팬분들한테 뭔가 컨텐츠를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네. 비슷한가요?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찍으셨군요. 네네. 아예 죄송합니다. 우와. 어 본인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 이거. 아아 네. 아, 저거 안 나온 거. 네. 사 아. 이렇게 차 이렇게 있고. 아.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지금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이 앨범은 정말 길이길이 남을 명반이에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History in the making. 아 감사합니다. 외한 620-19-19537일 네, 맞죠? 네, 바뀌어 오케이 그럼 입금 부탁할게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저가 이제 이 V앱에 나오는 거를 지코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제 나온다고 해서 저는 아 그래 너 친구야 너가 첫 번째 미니 앨범에 나오는데 내가 가서 조금 도와주고 싶다 내가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또 샵도 갔다가 온 건데 지금 정작 멤버들은 이제 응원 뭐 SNS 같은 것도 잘 없고 그런 걸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 걔들은 뭐 그냥 뭐 이제 상도도 없는 놈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 그 비범 군이 너무 우리들 앨범 할 때 항상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번에 네. 지코 씨 보이스앤 걸스 나올 때 네. 비범 군이 딱 지코 씨 보이스앤 걸스 발매하자마자 네. SNS에 다른 노래 추천했더라고요. 아, 아 저... 딴 거 듣고 있다고. 아, 네, 네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천하의 아, 거의 디 거의 진짜 거의 디스전이죠 뭐. 아 거의 네. 여러분들 다음 앨범에 비범 형 파트너님 찾아볼 수 없는 걸로 이제 네. 제가 가져가는 걸로 제가 재밌어요. 아 진짜 너무하네요, 네 민혁이 형. 민혁이 형이 지코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저는 끊임없이 음악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얼마 남았죠? 떨리죠 지금. 아 떨리죠 완전. 아 떨리죠. 옆에 있는데 막 이렇게 볼이 떨려요 자꾸. 아 지금 볼 지금 살도 지금 좀 늘어나가지고. 아, 네. 보톡스 한번 맞을 때가 됐는데. 아 거기 그 압구정 거기. 네. 아. 그럼 12시가 되시면 여러분 이제 스트리밍을 해주시고 뮤비도 봐주시고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박현씨 팬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뭔가 이 자리를 더불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면? 저는 지코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왜? 왜냐면 네. 이렇게 24살에 24살 끝자락에 자기의 결과물을 뭔가 자기 이름을 걸고 낼 수 있다는 거에 네. 대해서 네. 싱글 앨범이 아니라 이제 미니 앨범이라는 것 자체도 네.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아, 감사합니다. 창작자로서의 면모가 많이 보일 수 있는 여러 아. 장르의 트랙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진지한 거예요. 아. 그 제가 네. 원래 지코를 되게 멋있어하지 않고 네.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이번 앨범만큼은 네. 정말 정말 좋은 앨범 같고 네. 진심으로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조금은 있어요. 아 조금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되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코가 보이즈 앤 걸스가 발매됐을 때 음원 차트 1위 한 건 너무 기뻤지만 음악 방송은 1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 조금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만 독보적인 길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번 유레카는 휩쓸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곧 발매가 될 텐데요. 저희는 이제 물러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코 첫 번째 미니 앨범 갤러리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1년 동안 너무 고생해서 만든 앨범이에요. 모든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을 때도 항상 이 앨범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네, 지코, 갤러리, 베니비디 위키, 그리고 오만과 편견, 유레카, 보이즈 앤 걸스, 날, 말의 예스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땡 하면 바로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경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12시 땡 하고 바로 들으면 집계가 안 된다는 소리도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만 있다가 들어주세요. 그게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전설이 있어? 아 그런 전설이 있어 또? 땡 하고 들었는데 안 될 수 있으니까 아, 5분 정도만 있다가 살짝 데이터다가 네 살짝 궁금한 점 살짝 뜸들였다가 들으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락비 박경 지코 였습니다. Peace out. Do you wanna be? 블락비.